한국을 이제 나가는 거랑 알고 계시죠? 제가요, 비자 연장을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불체자 아니고요. 시도하려고 내가 조금 칩 계약이 30일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살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레이찬 집, 10월까지 피는데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친구 집에 그렇게 하면은 임대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대. 왜냐하면은 2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계약할 거면은 처음부터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모델을 잡아? 그러니까 와크바웅 유이님. 지금요, 단신은 정말 뇌가 있습니까? 아, 너무 죄송해요. 아니, 단신은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모델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네? 지금까지 다 귀를 막으면서 제 반수 맞습니까? 바본가라고 하는데, 너가 부동산이야? 내가 부동산한테 지초 물어보고 부동산가 깔끔하게 알려줬다, 임마. 15분 정도 전화로. 너 부동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인정. 계약 안 하면 되잖아라고요. 계약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요. 뭐냐면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주입국 관리소에다가 주소를 제출해야 돼가지고 내가 몰래 사는 거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되고 나는 동거가 불법이가 아니라요. 잘 들어, 대가리. 불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같이 살겠다 해가지고 계약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시전자 집에서 홈스테이 가능하나요? 시전자 집에서 건물주 있는 시전자 집에서 홈스테이 가능하나요? 그러면 내가 일본어 알려드릴게요. 일본어. 제가 일본어 알려드릴게요. 일본어를. 유이야, 진님네 방 하나 빈대. 남자 한 명이에요? 아, 그건 좀. 아니, 그거 동거잖아요. 동거잖아요, 그거. 가전집을 잡고 있는데, 나를 조금 모셔다주는 가전집이 없나요, 혹시? 딸도 살고, 아들도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고, 엄마, 아빠 사는 그런 집 없나요, 혹시? 거기서 살려고. 진짜, 나를, 자게 해주시는 사람은, 아, 한 달이요, 한 달. 자게 해주시는 사람은, 일단은, 특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일본어 무료 강의. 그리고 두 번째는 발레 해주기. 발레 줘보주기. 발레 한 거를 내가 줘보주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그 뭐지? 샤워실 청소해주기.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맨날 아침에 귀 앞에서 잘 샀어요? 이거 말해주기. 그리고 자기 전에 잘 주무세요? 이거 어때요? 안 돼요? 주원이냐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유이야, 오빠랑 살자. 오빠 건물주야. 아, 정말 싫다. 근데 요즘 시원해서 검원에서 신문지 갈고 자자라고 하는데 누가 한번 해보고 나한테 말해줄래? 남이 얘기라고 해가지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담배 같은데 공급격 등 같이 카트 무섭게 먹고 생각하면서 있음. 말해주면 안 돼? 유이야, 오빠네 집 하숙. 그 사람은 아까부터 개소리만 하니까 좀 존재를 쓰지 마세요. 4인 가족 시골 단독 주택입니다. 별채 있어서 반선도 가능합니다. 에? 이 사람 누구예요? 아, 전화번호 말고요.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거예요? 충청북도 음성군이요. 충청북도 순천 맞아요? 음성이에요. 음성가 어디예요? 여기 맞죠, 여러분들? 아,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예, 거기 살면 안 돼요? 근데요, 제가요, 서울에서 밖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서울까지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거기는? 1시간 반 정도요. 한 차로 시간 나가는 반이요? 걸 1시간 반. 네.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2시간? 차 막히면 2시간 걸릴 거예요. 진짜 크라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거 만약에 거짓말을 치면은 내가 저주할 거예요, 네. 진짜로. 아, 예, 저주하세요. 2시간 맞아요? 아, 네? 거기에 예. 주택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개인주택이고, 아, 그러면은 저희 네 가족, 님이 사는 네. 거예요? 네, 저랑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네. 별채? 별장가 있다고? 예. 별채. 별채가 있다고? 예. 아니,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네. 들리는데 네.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냥 시골이 완전 시골. 아, 그래요? 혹시 이런 말씀 네. 드리는 거좀 그런데 아, 근데 부모님은 네. 의견도 들어주셨어요? 아, 원래 저희 별채 쪽을 원래 전세를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전세를 넣으려고? 예. 아, 이제 팔려고 했었다고? 아, 파는 게 아니라 전세. 아, 전세 빌리려고? 네. 아, 그러면은 들어올 때 내가 전세로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올 때까지만. 그때는 내가 월세로 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아,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럴 거면은 서울에서 살아도 되잖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내가 거기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아, 건자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내려고 하거든요. 너무 양심이 없나요? 너무 양심이 없나? 아, 그러면 30만 원 낼게, 30만 원. 아, 다시 좀 전화 걸을게요. 이 음성 사람, 음성부.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돈은 네.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돈은, 원래 돈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네. 절차상 계약상 이제 전세가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월세가 필요하신 건지 몰라가지고. 아, 네. 혹시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직장 다녀요, 그냥. 아, 그러면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돈낼 생각이거든요. 네. 아, 저는 돈 받을 생각이 크게 없는데?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럼 만 원. 상관없어요. 아, 아니에요. 네. 아, 뭐 아니에요. 집안일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 별채가 농담이고요. 네. 있다고, 그게 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걔, 그 기집애 누구야? 라고 하면은, 내가,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를 떠나야 할까봐, 그것 때문에 무섭네요. 신고 아, 당할까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제가. 아, 근데 부모님은 집 아니에요? 부모님 집이긴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님 집이라면은 권리는 님한테 있을 건데, 아니 부모님 집인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혹시
너무 미안한데 그 네. 별제 사진 있어요? 아, 사진 잠시만요. 아, 그 있어요? 지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아, 되죠? 네네네,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간 보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집인지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니, 아니, 음성에 있는 음속에 있는 집이 와, 개, 오! 아니, 잠시만, 여기? 네, 사장님 보셨어요? 이게 별집 맞아요? 엄청 좋은데, 집이? 이거 뭔가 무슨 일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혹시? 원래 예, 이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뒤쪽에 방도 또 조그맣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 아, 스크린 뒤쪽으로. 이거 보여줘도 돼요? 사람들한테? 아니, 잠깐만 보여주고 내리시면 돼요. 아, 네네네. 자랑할 건 아니라서. 여기래요. 방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 그쪽에는 별채 거기랑 뒤쪽에 방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다용도실 있고, 제가 사진 찍은 방향 쪽으로 화장실 하나 있고요. 아니, 이게 별채라고요? 네. 원래 본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와, 그러면 맨날 나뭘 아,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딱 보였네요, 지금. 설계하시는 아, 잘 거죠? 나왔어요? 설계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 아니 아니에요. 설계하시는 거죠? 한달 내내로 나를 아닙니다. 코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집에 집어넣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비자도 같이 해준다. 강금. 와, 혹시. 네. 와, 그러면은 이 집으로 네. 살게 되면은 네. 혹시 좋은 점이 있나요, 혹시? 아, 네. 그,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네. 밥 제공. 아, 그거는 저희 원래 군침을 챙겨 먹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녁 제공. 저녁은 어차피 저거 퇴근하고 저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말고 더 있어요, 혹시? 아, 저는 그냥 뭐 저희 집을 어필한다기보다는 유인님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아, 그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워요. 아, 리트리버. 레트리버 키운다고요? 네. 몇 살이세요? 저요? 네. 저 서른두 아니, 살입니다. 아니, 아, 님이요, 님이요. 서른두 살이 아, 32살이에요? 강아지는요? 강아지 4살. 4살. 아, 네. 우리 할아버지가 레트리버 네.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네. 레트리버 키울 줄 알아요. 아, 그러면은 네. 강아지 산책시켜주시면 돼요. 제가 에? 바빠가지고 산책을 많이 못 시켜주거든요. 뭐라고요? 산책, 강아지 산책을 산책. 시키라고요? 아, 저 밥, 싫어요? 저좀 바빠가지고,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뭐 생각해 볼게요. 자는 곳은 혹시 네. 바닥인가요? 침대인가요? 아, 바닥은 아닌데, 침대 매트만 있어요. 침대 매트만, 제 방에. 모토레스요? 매트리스만 아, 있어요. 매트레스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볼게요. 제 방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 방이가 무슨 말이에요? 같이 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을 원래 제가 쓰던 방이거든요, 이쪽이. 아, 네네. 좀 네. 놀랐어요, 놀랐어요. 아. 거기로 갔는데, 유이야, 네. 오늘부터 오빠랑 같이 자야 돼? 라고 하면은,
나 그러면 진짜로 나가셔야 돼요. 네, 그할 말이 계약하고.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서 네. 쓸 때도 조그맣게 유인은 네. 오빠랑 자야 된다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알겠어요. 아,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죠? 아니, 유인님 편하실 때까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직은 뭐, 바로 당장 나갈 계획이 없어서. 아, 네네, 알겠어요. 네네. 일단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 음성가. 음성은 뭐가 유명해요? 소가 유명하다고 한우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그래요? 와, 근데 나는 시골에서 사는 것도 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중에서 하나였어. 왜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냐면은 학교가 있어서 그랬었지. 이제 학교가 없어가지고 나는 자유의 몸매라가지고 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진짜 살기 너무 좋으면은 거기서 살아보고 싶긴 해요. 사실. 자유의 몸매라고 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 유의가 생긴 거는 조래도 나주를 많이 가리는 뜻. 에, 나, 낯을 많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리는데, 더 혼자서 있으면 외로운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뭐, 그냥 그런,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몇년 정도는 만약에 한국에서 살게 되면은 미제로 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가족 있는 집이 있으면은 더 괜찮다고 생각해. 그리고 더 시종자라면은 나를 알아가지고 나의 속상, 속선, 숙선, 숙선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좋은 YUI 거예요, 승진 회피 나는. 다섯 개 먹튕튕. 마담도 이렇게 생겼대요. 아까 음성 집에 분 집인데 마담도 이렇게 생겼어요. 골든 레토리버. 와, 자전거도 두대 세대 있으시네요. 아, 조금만 스석해도 될까요? 자전거도 두대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이쪽이 오빠 거고 이쪽이 내 건가요? 초낭 호세대 근조입니다라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이탐님.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네. 왜 이렇게 연락 주신 건지 좀. 저기, 건빵이지만 유이탐 방송 계속 잘 보고 있어요. 아, 잘 보고 있다고요? 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니, 옆에 웃음소리 들렸는데, 혹시 와이프님이세요? 네, 집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딸아이가, 딸아이. 예, 우리 딸이, 누다리. 저희 딸이, 아, 네네. 예, 2층에서 살다가, 네. 얼마 전에 시집을 갔어요. 아, 축하드려요. 그래서 2층이 비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아,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주택이고요. 네. 지방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 장소가 초난이에요? 네. 초난이 KTX 네. 다니고 있는 거 맞죠? 천안 아산역에 KTX가 서죠? 아, 초난. 혹시 연세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50대예요. 50대예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 나이랑 좀 비슷하시네요. 그게 유희장님 보면 또 우리 딸아이들 보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방송을 재밌게 하셔서 근데 요번에 와이프분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살게 네. 된다면? 지금 옆에서 뭐 아이고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러네. 그래요? 지금 와이프님은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혹시 저 아세요? 예, 남편이 항상 자주 볼때 제가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 아, 혹시 예. 그래서 제가. 홍도권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같이 지금 오는 길에 네. 제가 전화하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희 2층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뭐 거리상 그런 게 맞으면 네. 당분간 오셔서 지낼 수 있으시면 오시라고 제가 전화하라 그랬어요, 금방. 아, 예. 그게 한 달이어도 괜찮은 거, 한달두달한 달이어도 한달 정도? 네네,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딸분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는 저는 밖에서 자야 네. 되나요? 아니요, 1층도 뭐 방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으셔요. 아, 그래요? 네, 비자 해결될 때까지 네. 그냥 있으셔도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안심됐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천안 쪽도 가능하시면 네. 전화 주세요. 네. 예, 그럼 언제든지 대환영이요. 혹시 부동산, 지금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약간 조금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부동산? 이런. 아니요, 그런 일안 해요. 아, 그래요?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가 되시면 오세요. 연락하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남편분한테 바꿔주실 수 있어요? 바꿔드릴까요? 예. 네, 위원장님. 네, 혹시 조금 몇개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방에 에어컨 있나요? 예, 있는데, 네. 근데 여기가 약간, 저희가 약간 숲속에 있어서 숲속에 있다고요? 에어컨 키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서늘해서. 에어컨은 있어요? 아, 혹시 네. 정말 죄송한데 방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아, 사진을 찍어서요? 제가 살게 되는 방 저만 볼게요. 제가 지금 올라가서 찍을게요, 그럼. 네. 아, 이 카톡에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못됐다라고 하는데 너무 못됐나요?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그래도 월세는 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아, 너무 그래? YUI 하트고해님 하트 5개 먹핑키. 유이형 여기 위치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초능화상 정도라면은 되게 가까워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엄청 좋네, 집이. 왜 그렇게 집이 좋아요? 짐들아, 내 시청자분들은 왜 이렇게 집이 좋아요? 그러면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데? 이게 2층 집인 것 같은데, 이게 2층에 이렇게 계단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따로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자는 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집이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밖에는 여기서는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와, 이게, 와. 열나 좋네. 담배 피울 수 있다고? 아니, 담배 안 펴요. 아니, 담배 안 펴요. 와, 다들 다 좋으시네. 와, 미쳤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해? 나 지금 느낌은 다 좋아요. 여기에 내가 자게 되면은 약간 좀 진짜 딸처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로 가족하고 같이 좀살 느낌이 있는 거라면은 좀 조난에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음성 사람은 그 사람이 사심인 것 같은데? 음성은 나 사심인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콘텐츠로, 아니, 좀한번 집을 보러 가면 안 돼요? 아, 근데 다 봐도 다 좋아가지고. 이건 좀 내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그러면은 10일까지 결정할까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가보고 네이버 사다리로 한번 네이버 사다리 해볼까요? 아니 한번 해볼게. 그래도 이게 여기 가라는 거잖아. 한번 사다리로 해볼게요. 2번. 아하 인천이래. 아 근데 인천 너무 느낌이 좋은데 나는 전현 사는 분한테 다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여보세요? 네? 저기 너무 죄송한데 아니, 네. 에,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네 저, 아 사다리로 전화 한 통화하는 분이에요 건데. 그 혹시 그 인천에 전화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인천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천 당첨됐던데? 아, 그게 사다리로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게. 점쳐본 거예요? 아, 아니요. 빚으신 거 아니죠? 아니, 당첨된 대로 가야죠. 아, 아니에요. 아, 진짜로.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네, 좀 고민되시겠다. 혹시 거기 마당, 거기 있잖아요. 그 뭔가 베란다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는 뭐 해도 되는 네. 거예요? 혹시 예를 들면은 삼겹살 네. 구워서 먹고 싶다고 하면은 삼겹살 거기서 네. 구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거 유 이장님 맘대로 하시면 돼요. 드시고 싶은 거는. 아, 그래요? 그 대신 직접 다 차려 드세요. 나보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지 아, 마시고. 그리고 마당도 있으니까 마당에서 드셔도 되고. 저 담배 안 펴요. 담배 태우셔도 아, 상관없고요. 저 담배 안 펴요. 제가 피니까 태우셔도 돼요. 안 피셔도 되고. 2층에 저기 베란다가 좀 넓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전경이 가리는 게 없어서 네. 그 전부 산이고 다 그래요. 보이는 게. 뭐라고요? 밖에서 방이 다 경치가 모인다고요? 산이에요, 산. 네, 경치가 다 산이에요. 그러면은, 응? 상이 네. 보인다. 아, 거기 근처 멧돼지 살아요, 혹시?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왜 네, 고라니는 아, 엄청 많고. 그래요? 예. 네, 아,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더불어 산다. 혹시 거기 근처에 지하철 요금으로,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정답.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네. 지하철 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거기? 버스로 10분. 아, 10분. 네, 택시로 8분. 택시로 8분. 걸어가면 1시간 반. 근데 내가 갈 때쯤에는 되게 쌀쌀해질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알기에는 약간 그런 아까 보여주신 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춥다고 그 내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기 난방 시설은 다돼 있고요. 아, 근데 난방은 안 틀려고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아껴서 틀으시면 돼요. 아, 적당히요? 제가 적당히를 모르는 애기 때문에. 네. 옷을 좀 많이 입으시고 많이 추위를 타시면 네. 그래가지고 덥다 생각하시면 덥고 만약에 계십니다. 내가 오게 되면은 내가 거기 가게 되면은 그 난방을 아예 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전지를 시키면 좋겠어요.
정지 안 시킵니다. 유 이장님 멀어 죽으면 안 되잖아. 아,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내가 막쓸 수도 있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썼거든요. 내가 지갑 안에 10만 원 들어가 있으면은 하루 만에 10만 원다 쓰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좀안 좋아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내가 막 가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가 냉장고에 김치 있으면은 그러면 김치를 계속 먹고요. 아무 허락 네. 없이 내가 냉장고 안에 뭐 뜯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예. 저희 집 냉장고는 셀프 서비스예요. 아, 그래요? 안에 예.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정리만 하시면 돼요. 아, 존리만? 왜 먹고 널브러뜨리게 하면 안 하시나? 혹시 와이프님 제일 잘하는 네? 요리가 뭐예요? 일장이 해줘야 되는데. 와서 밥 하시래요? 네? 와서 밥좀 하시래요? 아, 제가요? 네? 아니, 그거는 사람들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 거는 프리랜서가 견딜 수 있어요. 아, 견딜 수 있어요? 예, 끝까지 끝만 한달 정도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짬밥이 안 나오기만 하시면 되지 뭐. 혹시 거기 배달 잘 돼요? 배달은 다 됩니다. 다 돼요? 네. 거기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이 뭐예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 그래도 맛집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이게 뭐 막국수? 하여튼 유 이장님 뭐든지 다잘 드시니까. 네. 그냥 가지 마, 이런 분. 아, 알겠어요. 너무, 너무 신뢰가 너무 된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지는 않고, 네. 이게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네. 제가 선뜻 또막 오라고 하시기도 좀 그러네. 근데 본인이 오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그러면은 좀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네. 언제든 대환영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 밥할 사람 찾지, 이거. 정말 내가 해줄게.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예, 잘 고민하셔요. 네. 네. 와. 6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 2층. 2층. 2층을 유장님이 오시면 2층을 쓰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위에 뭐 있는데? 저거는 태양광 설비. 아, 그래요? 와, 이거 이렇게 마당도 있는데 들어가도 돼요? 지금 누구 있어요? 누구 지금 계세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달자. 달자. 달자? 아, 강아지? 응.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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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누워서 눈만 끔뻑이네. 없다고? 아니 있는데 나이가 많아. 아 그래요? 13살. 아, 아 가와이. 여보 13살이라고? 응. 아, 그걸 뭐예요? 어? 위장 알아보는데? 이 가와이. 아니 얘가 어. 위장 봉사 저기 방송 볼 때 내가 같이 보거든 얘가. 아 그래요? 그럼 갔는데? 알아보는 모양인데? 춥다 이거지? 다르자! 다르자! 그래서 그냥 가는데 냄새만 맡고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갔어요. 우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아. 일단 동선이 아. 2층을 쓰실 거잖아. 네. 쓰시게 되면 여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네. 다른 곳도 있어요? 뭐요? 이제 뭐 밤 늦게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따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야지. 우와. 조용조용 들어가야 되잖아. 오, 쓰게. 오, 쓰게. 예, 쓰게. 나무칭이에요. 와, 여기도 있네. 이게 이쯤, 이 뭐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이 문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유의장용. 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 일주일 만에? 대단한데? 말만 해. 뭐예요? 금방금방 만들어. 그래요? 와, 신기하다. 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우와, 들어가도 돼요? 일로 다니셔도 되고, 네. 이거는 아까 거기랑 통하는 거고. 우와. 근데 이제 밤에 몰래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 잠그고 있으면? 그건 비밀번호는 내가 아, 가르쳐 드리면 되지. 바꾸면? 호스트마다 바꿀 수 있죠. 호스트마다 내가 바꿀 수 있고. 바꿔서 알려주면 유의장님이 쓰시면 되지. 그걸 유의장님이 또 바꿔놓으면 나한테 또 알려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알려주면 아이씨. 와, 집이 되게 좋으시네. 아, 일단은 그럼 오, 집이 엄청 좋은데. 낡았어요. 오래돼서. 우와. 뭔가 에나베르 집인 것 같아요. 에나베르 집. 우와. 이거 다락방 사다리 우와. 놔드리고 위에 올라가서 해도 되는데. 진짜요? 올라갈 수 아이템? 있어요? 아,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안에는 청소 안 해놨어. 그래요? 우와, 엄청 좋은데? 잠시만. 와, 이게 원래 그, 와, 아니, 그 그게 딸아이가 쓰던데. 달 분이 쓰신 거예요, 여기? 응. 와, 엄청 좋은데? 시집 갔지. 우와, 여기고. 우와, 이렇게? 여기는 욕실이에요. 전용 욕실 맞죠? 전용 여자야. 욕실. 전용 욕실이 있고. 그리고 방이 두개 있어요. 우와, 아니, 내가 이거는. 무슨 부동산 업자 같아? 왜 침대가 이렇게 넓어요? 아, 두개 양쪽 방에 쓰다가 아, 한쪽으로 그냥 한쪽으로 했어요? 몰아놨어. 아. 넓으면 좋지 뭐. 우와. 여기 이렇게. 우와, 엄청 좋네. 뭐예요, 여기? 우와. 신혼집이 해도 되겠는데? 이거 내려, 우와, 이게 전용 테라스예요? 진짜로? 오, 스케. 신발. 잠깐만. 스케 그러면은 그 사투리지? 아니에요. 그냥 일본어. 대박. 우와. 우와. 스케. 넓게 잡고. 그래서 얼마예요? 뭐가 얼마야?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로 지실래요? 이게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야? 뭐야? 나도 받으라는 소리 한 거야? 아니요, 내가 돈 내는 여기서 숙박하는 돈. 숙박은 응. 내가 협찬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니까 협찬가 뭐예요? 협찬. 협찬가 뭐예요? 협찬. 협찬가 뭐예요? 협찬이 아니고 협찬. 협찬. 오, 야, 마지막에 찬. 찬. 오, 발음 나왔다 이제. 발음하는 법 하나 배웠네. 콘짜, 아, 근데 콘짜로 하면 사람들이 도덕새끼 말하니까 지금 민심? 뭐지? 야망 큰거 보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주고 싶어요. 그럼 제가 명확히 해드릴게요. 유의장님이 여기서 내가 그 유의장님 지금 그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 비자 문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방송사에 내가 듣기로는 한 달을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달 기준으로 여기 계시는 거는 제가 협찬하겠다고, 서포트. 그러면 두 달은요? 두 달은 안 돼. 네. 그거는 한달 지난 후에, 네?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자. 그러면 되지. 아, 너무 좁다. 아, 이것도 다 비어라. 이거 조그만 거니까. 오. 요건 그냥 저걸로 돼 있어요. 인덕션으로. 가스레인지는 없어. 오, 여기 그냥. 어, 잠시만. 키우세요, 이것도. 응. 이것도 키워요? 네, 그래요. 얘네들은 절대 깨무는 애들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소위 그 한국 사람들 이거 다 돈벌레라고 그래. 돈벌레? 예. 돈벌레도 키우네요, 두 마리. 그냥 아, 사람하고 정확한 있어요. 그 학술적 명칭은 나도 모르는데 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야 돈벌레다 돈벌레다 그래. 아, 돈벌레는 좋은 얘네가 거.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없어.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얘네가 없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바퀴벌레가 보여. 아, 그래요? 어. 바퀴벌레 먹는 새끼들이야, 이게? 아, 그래? 같이 키우자, 그래서 저 돈벌레는 우리랑 더불어 살아요. 아, 더불어 산다. 깨물지도 않고.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대신 이거는 만약에 쓰신다면 네 관리는 잘 하세요. 전설하라는 뜻이죠. 매일매일 안 해도 돼. 마지막에 해도 돼. 어쨌든 아. 한 번은 해. 오케이? 아, 오케이. 응. 알았어요. 매일매일 하라고. 전소기 같은 거는 빌려주실 거죠? 근데 빚으로 해야 돼요? 가서 그거 얼마 받아야 될지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봐야지. 아, 알겠어요. 청소기 1시간 사용료 코인으로 아. 받든지. 근데 이거는 공짜로 해주시는데 청소기는 그렇지, 돈을 그렇지. 받으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말만 잘하면 또 공짜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은 일종의 냉장고 볼 수 있는 어? 일중에 냉장고 볼 수 있어. 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유이짱 온다 그래서 싹 정리해버렸지. 그래요? 가자, 가자. 와. 이거 다 꺼야 되죠? 우와, 고기 긋는 거 맞죠? 왜? 이거 청구 해놨나? 우와. 오, 장작도 있네? 장작비는 받아요? 우와. 이거 내 재택이 뚜껑 올라가네. 여기서 담배 피세요? 어, 아니 태풍 와서 뚜껑이 도망갔네. 아, 그래요? 응. 아, 그 달자는 이렇게 냅둬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냅둬도? 지가 지 볼일 보고 어. 알아서 들어와. 똥 쌌네? 똥 쌌다고요? 응. 아니 돈 먹지 말아라. 응?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여기가 본문이에요? 네. 와, 열 줄은 모르나? 아, 키만 담으면 여는데 키가 안 닿아서. 우와, 와, 엄청 이쁘. 네? 집이 왜 이렇게 이뻐? 뭐가 이뻐? 엄청 이쁘다. 뭐야? 아니, 집이 엄청 이쁜데? 오, 미국 집 같아. 제일 궁금한 게 냉장고예요? 네. 냉장고를 부탁해. 에? 아, 냉장고 열 부탁해. 근데 이거 프라이버시 안 찍어도 돼요? 안 해? 왜, 마음이 아프면 찍지 마시고. 아니, 찍고 싶. 내 나는 보고 싶은데. 좀 상관없나? 그 호스트마다. 재고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냉장고 안 봐봤어요, 한 번도? 네, 궁금해가지고. 싹 정리해놨지. 와, 엄청 깔끔하네.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와,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온다 그래서 미리 다 먹었지, 내가. 와, 김치예요, 이거? 와, 파인애플도 있는데? 와, 너무 클로즈업 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와, 계란도, 와, 계란 부자네. 와, 재고 파악 끝났어, 이제. 와, 너무 좋다. 커피 어디 갔지? 커피 안 갖고 내려갔죠? 네, 이쪽에 있어요. 와, 너는 이런 데서 사네? 정말 좋겠다. 여기 나도 써야 되는데. 내 얼굴도. 내 얼굴. 이거 식구요, 다 식구. 바빠, 마마. 첫째 달, 이렇게. 둘째 달. 그리고 내가 여기. 그게 우리 첫째 딸이 하는 사업이야.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거 손으로 했어요? 아니죠? 기계에 자수지? 기계로 한다고? 기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첫째 딸이 하는 사업이고 이게 우리 둘째 딸. 둘째 딸? 응, 둘째 딸이야. 와 그러면 셋째 딸 나의 작품도 여기에 죽을까요? 여기다가 뭐 하나 해줘. 여기 귀엽네. 셋째 딸도 뭐 하나 작품해줘. 셋째 딸은 나의 컨셉 여기 이렇게. 어 뭐야? 딱 그려 그려. 에 진짜 적어도 돼요? 응. 이거 클레용이에요? 생년필. 와 대박이네. 진짜 적어도 되는 거요? 유희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놔. 그럼 내가 딱 박제를 할게. 진짜로요? 응. 저작권은 내가 가져도 되지? 네네네네. 응? 오케이. 저 가만히 있으세요. 네. 오케이. 뭐 이걸 이렇게 재야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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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있잖아. 야, 남친이 이리 저리. 얘 왜 거기다가 나를 했냐? 유예를 해달라니까? 아, 내 얼굴요? 응. 아니 다 이렇게 파파마마 얼굴이 있는데 셋째 딸도 파파마마 얼굴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거기다 그 옆에다가 그려. 오케이? 네 오케이. 응? 이거 그리고 나서 응. 유이 걸 해. 그래서 내가 박제한다고. 응. 응? 어 뭐야? 내 NFT로 등록한다. 네 그려. 어 잘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데 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와, 춤 마마 어려운데? 얘네들 하루 숨바꼭질 한다. 아, 너무 어려운데? 마마 여기 있잖아. 해준 성의가 있어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네. 네, 여기에 내가 있으면 돼요. 나는 얼굴은 일단 이렇게 머리털 이렇게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눈알 이렇게 네, 코는 마늘 이렇게 유이. 이거 손 잡아볼까? 손 잡아볼까? 이렇게 손 잡아볼까? 우리 손 잡아요. 어때요? 이 작품? 너무 좋죠? 오, 이 달자도? 아 이거 알았어요? 이거 달자인 거? 응,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나. 이거 유이야? 어. 나. 오, 귀여운데? 귀여운데 코 빠세요? 이거 내가 NFT로 떠서 경매 붙인다? 10원도 가치가 없... 응? 10원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가치가 없어? 진짜요? 저거 이 세상에 저거 하나뿐이잖아. 어. 왜? 이거 뭐예요? 갈비딸? 어. 와. 와. 믿게 볼까?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했다잉. 이거 어제 치킨 먹었어요. 어제? 응. 야, 그거 귀신같이 또 일초하네. 질기지 않아? 부드러워? 이거 거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원래 발아요? 이렇게 발아요? 갈비 주지 마. 갈비 주지 마. 우리 딸이 보내줬어 먹으라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나 더 뜯어. 와! 와 대박이네. 예 여기 전국이에요 여러분들. 내려올 때마다 이런 밥을 드세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오는 게 너무 맛있어요.